복합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민족 문화 그리고 언어를 초월해서 상처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처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한 몸인데 육체적인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보면 어딘가는 상처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자국이 크든 작든 수술한 상처 자국이든지 아니면 어디서 긁혀서라도 그런 자국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상처는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상처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가시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 시대별로 역사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일을 했던 존경하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늘 그 시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은 대단히 훌륭했다고 그렇게 또 역사가 정을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늘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탄탄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 방울이 빗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가공할 능력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상처는 깊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생활에 가시가 있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전 성경에서 구약의 인물들, 신약에 나타난 인물들 총망라해서 최고의 멋있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서셨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역사에 증언합니다. AD 35년 사도행전 9장 1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 일꾼 삼았던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서실 때 몇 가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로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를 마게도니아로 부르게 되었고 이 마게도니아가 어느 곳이냐면 오늘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로 시작되는 이 복음은 유럽 전역을 마치 허리케인처럼 복음을 휩쓸어버렸는데 스페인, 스웨덴, 독일, 그리고 덴마크,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권을 향해서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북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던 바울. 또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일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엄청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그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태장으로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철창문은 굳게 닫혔고 감옥문에는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밖에는 철창 밖에는 간수들이 겹겹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미란 말은 예배를 형태를 말하고 찬송과 기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그들은 찬미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감옥 터가 움직이며 철창문이 닫혔던 것이 그것이 열리며 그들을 묶고 있던 죄수들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다 벗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찬미를 받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철창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 다 풀어주시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께 있던 이런 능력이 유독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악기 들린 사람한테 얹거나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본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내가 주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몸이 치료될 것을 믿고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몸에 지니시는 천조각에도 손을 대면 치료될 것을 믿었던 이 사건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천조각에도 손을 대니까 병이 치료되는데 똑같은 능력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추적을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열두 사도 가운데서 셋째 하늘, 삼청천, 천국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을 다녀온 후에 이 땅에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천상 세계는 사람이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14년 동안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삼청천 하늘로 끌려 올려갔다가 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비유로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주님에게 충성을 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수하게 둘러싸서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바울을 쳤습니다. 대개 돌을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 경험했던 한 사람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간증한 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맞게 되면 사람이 이 뇌에 충격을 받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수하게 돌이 날아오는데 이때 바울이 돌을 맞고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돌을 맞아서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내쳐버린 이 바울 시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의 제자들이 성 밖에 나가서 보니 바울이 내던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게 했는데 아마 온몸에 성격은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온몸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살은 다 터져버리고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더니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에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나 가장 큰 업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약성경 27권이 있습니다. 이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은 바울이 했지만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살아서 천상세계도 다녀왔고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고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천주하기도 능력이 나타나며 그가 부르는 찬미, 제사는 땅을 진동시키고 묵개등에 다 풀어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흐른 동안에 이만한 훌륭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라 있습니다. 전에 지난 학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대개가 이때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은 세 가지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적인 두통이었다. 항상 힘들어하고 머리가 아파서 늘 두통을 앓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학설은 만성적인 눈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으로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병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당신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주의 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업신이란 말은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깔보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 가지 학설 가운데서 눈병이 됐다면 눈병 때문에 주의 종을 업신여기나 버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가 시험 들었나요? 주의 종도 눈병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두통,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주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했을까요? 버렸을까요? 주의 종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자신의 말한 육체의 내가 가시가 바로 뭐냐면 학자들의 가장 큰 견해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본다면 간질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병은 치명적입니다. 간질병 정서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간질병 정서가 있었다면 설교를 하다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때와 장소 없이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이것이 간질병의 정세인데 쓰러지면 몸을 뒤틉니다. 꽈배기처럼 몸을 뒤틀거나 입에 거품을 품고 그리고 입에 침을 흘리고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본인은 의식은 있지만 몸이 그렇게 꽈배기처럼 꼬이고 뒤틀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라면 어떻게 당신 병이 그런 병도 못 고쳐주시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그가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다음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세 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어쩌면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히 피를 토하듯이 자신의 몸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병 육체 가시가 있는 것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안 들어주세요.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진통, 고통이 내 육체 가시에 박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육체 가시를 가리켜서 그 주신 것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울을 서시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서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나한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활발하게 일할 텐데 그런데 육체의 고통을 주셔가지고 이 가시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서셔야 되는데 일꾼 삼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직분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돌아가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남편 자리, 아내 자리에서 일합니다.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자리가 때로는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자리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계속 찔러댑니다. 하나님 좀 더 내 가정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정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고 이 말은 여러 가지 번역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스스로 잘난 척할까 봐서, 내 스스로 내가 한 것 같이 자랑할 것 같아서, 내 정욕을 드러낼 것 같아서, 조만해질 것 같아서, 자꾸만 내가 높아질 것 같아서, 내가 한 것 같이 말할 것 같아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육체 가시를 놓아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빈배였을 때에 급에 타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망망대해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전문가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낚시 한번 하신 적도 없는 분이 베드로 빈배를 타시더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 한 장면에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물속에 고깃대 방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고 고깃대가 어디 모였는지 아십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중년이 되도록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폐변가에서 태어나서 전부 날만 새면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지만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상식 다 초월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던 것 우리 주님 한 번 보시더니 아세요. 그렇다면 이 바울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바울 속에 주님께서 지금 쓰고는 계시지만 이 사람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에서 바로 만나기 직전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이 사람은 혈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중간에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권층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은 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서실 때 주님께서 육체 가시를 넣어놓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조금만 소득을 얻거나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랑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 아이가 예수님은 다 뒷전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가시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자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시가 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혈기의 가시가 내 가정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놓으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 간질병이었다면 어디다 고개를 못 듭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가시를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 가시가 언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가시는 제거되겠습니까? 자고하지 아니하면, 다투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나 드러내지 아니하면, 나 자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주님은 절대 오늘 바울처럼 가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좀 왜 가시가 박힌지 아십니까? 주님이 쓰고 있는 귀한 일꾼 중에 일꾼인데 계속해서 가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내 가정에 이러한 세상 정욕적인 것, 나를 드러내는 것들, 교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서실 때 무조건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다 주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오늘 이 사건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던 것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런 주님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생활에 가시가 있다 해서 그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나를 서심해서 계속해서 가시가 있느냐? 하나님 일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시를 두시면서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했던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기를 여러 번 원했으나, 따라하세요.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이곳은 사법, 행정, 입법이 중심지였으며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모든 귀족들,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였던 곳이 바로 로마였는데 바울은 이곳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가야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이 로마가 복음화되면 이젠 나머지 다른 지역들은 한꺼번에 삽시간에 다 복음화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목적 하나 가지고 그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때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보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곧장 자신의 혼자 몸으로 자유롭게 로마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주님이 바울 신변에 어떤 위험한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신변의 위기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바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명 자객이 있었습니다. 이 자객은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하란 말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가다가는 죽습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로마로 호송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 군병 보병 200명, 거기에서 마병 70명, 거기에서 창군 200명. 마병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병사들입니다. 합해서 470명. 로마 정예군입니다.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 470명을 로마에서 군대가 가서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호송을 하는데 겹겹이 겹겹이 470명이
바울 한 사람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40명 자객이 그들이 어떤 전문 살인청부업자라도 접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키면서 로마로 보냅니다. 가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맞추고 계세요. 지금 그대로 갔다가는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시키신 이유가 하나님만큼 급한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서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는 초조하고 급하지만 기도를 계속 시키실 때가 있고 바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1년, 2년 동안 계속 지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 때와 기한은 맡기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아니하셨고 로마로 자신의 방법을 가려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체 가시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육체 가시 주셨던 일이고 로마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주님 방법으로 보내신 것도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로마는 무너져버립니다.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일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때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 지금은 그 복음이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유럽 다음으로 이 복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바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앞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냐면 주님 일을 그렇게 크게 하시면서도 늘 한 가지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세상 죄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 일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는 또 세상 것이 내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드리러 갈까 말까 몸도 피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것이 또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또 갈등 때문에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웁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 자고라는 것이 이 교만이 또 들어와요. 갈등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또 올라와요. 썬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달라졌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달라지느냐? 은혜가 충만하면 옛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옛모습이 드러나요.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한창 기쁨이 오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그분만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세상을 그리워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내가 다 정복을 해서 그분이 위대할까요? 그런데 세계를 다 정복했어도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을 당신이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이 자신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칩니까? 자꾸 이것이 육의 것이 자라니까 자신이 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까지 들어오면 나를 다 쳐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맨 나중 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입니다. 맨 나중 된 자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맨 꼴찌입니다. 나는 맨 뒤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란 말은 어머니 배에서 나는 열 달을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꾸만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가운데서 가장 자신은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자신을 자꾸 죽여요. 무슨 죽입니까? 이게 정욕과 육정욕이 올라올 때 스스로 계속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날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바울 고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인간적 욕망, 명예욕, 물욕, 세상 권력욕 이런 것들을 자꾸 밟아야 돼요. 이걸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아까는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자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괴수 중에,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내용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못 박힙니까? 십자가는 내 육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육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습니다. 내 육신의 것도 못 박았고 이제는 그러므로 오직 내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뜻이 어떤 것일까요? 역시 바울이 기록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속에는 자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삭트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그 마음, 인격. 그리고 겸손한, 낮아진 자리에서는 남을 섬기는 이 자리는 결코 교만이 삭트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가정에 들어와 있는 이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혈기 내는 순간에 당신에게 사단이 틈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인같이 분을 내는 이 가인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이 시대 최고의 바울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정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신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